그때 그냥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전집 있고 편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라인업이 공개했을 때또 엄청난 화제가 됐었죠. 아, 그럼요. 이 선수들이 여기로? 이 선수가 여기로? 그리고 저 감독이? 저 코치가? 이것도 또 기가 막힌 뉴스였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전히 매우 강해 보인다. 그럼요. 매력적인 로스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바로 하겠다. 다 우승하자라는 마인드로 들어갔거든요. 군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팀을 새로 구하는 입장에서. 젠지에서 이제 연락이 오자마자 와, 여기는 내가 재고 말고 할 거 없이 가서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 저희 로스터 8명 중에는 사실 제가 제일 간절하게 게임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저기서 코치를 할 수 있으면 장기인 뭐 피드백이나 이제 게임 얘기를 이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결정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 롤드컵이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에게 큰 변화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게 익숙치 않은 환경에서 뭔가 다시 뭔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프로 생활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뭐 가기 전에 커리어라도 한번 쌓고 싶어서 젠지에서 최고의 성적을 냈고 제 커리어상 그리고 되게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 이제 다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슈퍼형들이 올 거라고 약간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근동형이 별 표정. 근동형이 나이 제일 맞나 저기서? 제일이 아니야. 저거 약간 DND 약간 하마 같이 생기지 않았어? 공이가 제일 많아? 설마. 네? 아 진짜 실비형 공이 아니에요? 내가 제일 많다고 알아요? 네. 히타오가 03. 근든도 03이었던 것 같은데. 03인가 03? 아 공파 너도 어려. 01년생이야. 지훈이 공. 형도 어려요. 아, 시우도 어려워. 시우는 정신력. 아니, 제 신체 나이를 생각해보세요. 어려워랑 기회 많아. 시우는 정신력. 나 나이 때 비해서 귀엽게 생겼어. 아, 씨. 형 말하셨다. 말하는 꼬라지를 봐. 선수단 분위기는 원래부터 좋았어요. 워크샵에서 애들이 다 친해져서 그 워크샵 때 애들이 그 노래방 한 열 몇 시간 하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이제 그냥 다 분위기 좋고 재미있게 그냥 게임할 때는 프로지만 그냥 평소 분위기 놀 때는 그냥 20대 초반 그냥 편하게 노는 애들처럼 그래서 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기나 한번 해줘. 뭐라도 해봐. 아니 짜파게티 해주라고. 야 우리 3년 차야 기나. 3년 차인데 뭐라 해야지. 3년 차, 그럼 왜 3년 동안 같이 했어 나랑. 나가. 나가래. 아 형 그 짜파게티라도. 그래. 아 형 우리 이제 1년 차잖아. 늦게 생겼네. 1년 차 안 됐지. 무슨 1년 차. 이제 1년 차 초임이잖아 초임. 1개월밖에 안 됐구만. 기나 근데 너. 초임이잖아. 아 형 어차피 1년 하게 돼 있잖아 어차피. 1년 차라고 표현하지. 또 근데 그 1년 차로 표현하기 굉장히 힘들 진짜. 어차피 형 근데 1년 할 거잖아. 내 정의에서는 1년. 시우가 기인이를 이제 상습 비난을 하면서 기인이가 이제 4-1로 탱킹하는 게 이제 친해지는데 아주 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기인이 형 그럼 짜파게티 돼요? 기인이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똑같이 나오네요. 이거 진짜 처음 한 거야 이게? 아니 여기서 제가 코치로 보는 건 처음이네요. 아 그러네. 감독 코치 20초 앞에 지나가서 앞에 인사한 건 있어? 인사하는 거 있어요. 한번 여쭤보고. 아무도 얘기 안 해줘. 나 오랜만에 잠깐만. 인사 여쭤보고 한번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코치 부스에 이제 코치로 들어가는 건 또 처음이어가지고 정확히 뭘 해야 되는지는 몰랐어가지고 조금 긴장했는데 좀 오랜만에 와서 저도 어색하고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억나는 것도 있고 아 이렇게 했었지 하는 것도 있고 잘하고 오세요. 괜찮아. 하던 대로만. 잘 하던 대로 할 거야. 두 대 하네. 몇백 번을
옵니다. 옵니다. 그들이 와요. 작년 한 해 동안만 10번을 붙었는데 또 붙습니다. 저희가 로스터 완성되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 T1전만 이제 바라보고 아무래도 연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많이 이기고 싶었고 상대가 또 월드 우승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멤버도 그대로 갔고 개막전이고 또 T1이다 보니까 떨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는 모습으로 우승했던 게 마지막 모습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잃을 거 없다 이기면 너무 좋은 분위기로 시작하겠다 위에 탈 잘하면 높아 천천히 한편에서 왼쪽 보여 왼쪽 왼 보자 왼대 왼 계속 CC 걸었어 빨리 높아 넘었어 니코 야 니코 대 풀어야 되거든요 니코 있지 만개 공이 인사이 파고들었어 그렇죠 구멘티네요 다 구멘티네요 아 이거 타워 칠 때 걸리는 게 너무 게임 끝나겠다 아 이게 뭐해 이렇게 유리했는데 아 아까 끝났습니다 진짜 마지막 하나 그냥 뒷자리 탔어 그니까 말했잖아 스크림 할 때 그냥 타워 칠 때 상황 걸리는 거 그냥 그거 나온 거야 뭔지 알지 그냥 이거 하나 때문에 두고 아 이거 타워 굳이 칠 필요 없었어 우리 어차피 깰 필요가 없었잖아 요네 스탄 괜찮지 그치? 요네 결정고 쯔탄은 별로야? 요네? 그러니까 좀 이번에 한 다음에 요네 우리가 요네 했을 때 해야겠네 잘했어 진짜 잘했어 상대도 잘했어 진짜 형 어떻게 생각해? 나는 그거 때문에 진 거라고 보거든 아, 걸리는 거, 그러니까 나는 걸리는 걸 계속 너무... 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잘 받아치는 건 실력이 아니라 생각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유리한 말이야. 걸 인지하고 거는 게 아, 맞아. 유리한 걸 인지를 못했다 생각하거든요 아, 좀 적봐 근데 이 냉동님이 이거에 동의를 하시면 저희가 3에서 그대로 그렇게 가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오늘? 네 오케이,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세영이 같은 경우는 워낙 선수 시절에 뭐 유명했잖아요. 피드백도 선수인데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었고 지금도 그래요. 열정이 영재 같은 경우는 뭐 친한 형처럼 약간 애들한테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부드럽게 상체 쪽이랑 많이 얘기하고 있고 아무래도 제가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인게임적으로 많이 선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선수인 것처럼 이제 저도 같이 합동하는 느낌으로 피드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게 제한된 시간 안에 자기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해야 되니까 서로 자신을 더 있어하는 걸 맡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감독님이랑 같이 얘기해서 그렇게 역할 분배를 하게 됐었죠. 시야 부분적인 게 아니라 너무 수동적이었어. 저는 전판 네, 너무 수동적이었어. 전판 너무 플레이가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밀어내는 오케이, 것도 맞아 맞아 맞아. 세다고 인지하면 과감하게 거는 것만 콜하자. 오브젝트 줘도 돼. 맞아 맞아. 맞아. 디테일 너무 딜러들 같이 떠서 그렇지 괜찮아 그거만 아니야 당해서 터지더라도 스크림처럼 그냥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괜찮아 후회 없이 가자 경기장에서 긴장하면은 사람이니까 누구나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수하고 죽는다고 해서 살이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 그게 누적된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그냥 언제나 애들이 자신감 있게 했으면 좋겠고 자신감 있게 하자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남은 것 같긴 해 나이스 아 나이스 믿으면 상대가 먼저 밀고 오케이. 차오 날리고! 근데 차 오기는 했는데 역시 티온과 젠티가 붙으면 쉽게 안 가네요 가자 3세트! 야 뭐 잘못한 거 같아? 그냥 바로 오늘 신경 안 써도 돼 야, 먹지 마 정해줘 용도? 아, 먹지 마 그냥 무조건 그냥 싸움 그냥 걸어버려 그냥 앞으로 질러버려 오늘 레드가 이기는 날이면 됐어 야 그래도 이번에 마오칼 이니시 시원시원하니까 게임 편하더라 맞지? 진짜 마오칼 이니시 시원시원해 한쪽 지르는 거 생각하고 상대 그래. 무조건 뒤에 있는 거 생각하고 이니시 네, 네. 오! 이번에 전멸로 끝날 수 있나요? 오, 네. 싸움이 좀 커질 것 같은데 진이 와요. 진이 와요. 바로 스가로 5대 4, 5대 4가 되는데. 먼저 점프. 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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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
다음에 그래도 요네라도 초비 초비 아니 아니 초비 초비가 뭐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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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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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벳 막아야 돼. 아 이거 밑쪽 홈샷은 그럼 나 이거 스택 달고 넘어갈게. 아, 아 나 벨벳 치지 마, 치지 마, 치지 마, 치지 마, 치지 마, 치지 마, 치지 마. 뭐야 이거? 벨벳, 벨벳, 벨벳. 어때? 벨벳. 야, 아, 얘네 믿어. 아베. 뭐 하십? 키온도 한 번은 막아야 돼. 장막아야 되는데, 막아야 되는데. 브레스발, 브레스발 또 맞는 장로가, 아직 장로가, 아직 장로가. 15초. 어, 너무 길어요. 때리면. 아 판정이 말도 안 됐다 방금.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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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부활이 부활이 이제 일어서면 네 한 번 더 캐네스 난리납니다.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자 바텀 라인으로 끝내. 바텀 라인으로. 아야 타워쳐야 돼. 타워쳐야 돼.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나이스. 근데 진짜 짧은 기간이었는데 아 우리 진짜 준비 잘 해왔구나 그래서 좀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었죠. 아 쉣! 이런 게임을 하다니! 드디어 이겼네. 제가 막 T1을 2년 동안 한 번도 못 이겨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꼭 이기고 싶다 이겨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경기했는데 그렇게 이기게 돼서 좀 많이 기분 좋았습니다. 버스 좋다! 수고하다! 너무 잘했다! 제가 항상 개막전에 조금 강팀이랑 만나게 돼서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좋은 성적 낸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작년 KT 한번 같이 하셨어요? 젠지 수고했어 수고했어. 어 아니 바텀에서 그 따다 판정 그러니까 바론 그게 그것만 안 뺏고 잘 풀했으면 그 게임 아까 끝났는데 사실. 아 근데 바론도 바론인데 저 바텀에서 돌아가는데 따닥 맞아가지고 이게 쟤네도 백도 저력이 나오니까 후반 가지 마지. 근데 뭐 이겼으니까 됐죠. 한잔하죠? 한잔 영재랑 세웅이 존나 계속 바람하고 장난 먹을 일이 있었네. 아 나 웃겨가지고 이거 진짜. 아 나는 그래 하이파이브 하려고 그랬어. 그럼 나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저게 더 진짜고. 마지막에 이겼으니까 소리 질러도 되잖아요. 대추. 아 있을 때 좀 더 과감하게 맞아. 내리 바뀌. 맞아. 맞아. 아 그냥 너뿐만 아니라 우리 셋 다야. 사실 수환이도 조금 제가 너무 그게 맞아. 수환이 좀 공격적하고 너도 좀 공격적하고 그러니까 저렴한데 사실 너만 공격적으로 하면 의미가 없긴 해.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대치에 막 충족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합을 맞추는 모습은 이제 분명히 보이니까 되게 배울 게 많았던 그 날이었고 이제 사실 저도 갑질이지만 이겨서 더 갑진 날이었던 것 같아요. 왜 발을 제일 못 그래? 수환아 너 뭐해 지금 공부 발 싫어하는데 공부 발 싫어요? 형 발 다 싫어. 나 골리앗 네? 골리앗 여기다가 떡볶이 국물 찍어 먹을게. 시간 되기 전에 많이 먹으면 안 돼. 두 개 먹을 그냥 김밥 두 개 먹었다고. 형 누가 먹어요? 김밥을 하나만 먹어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어. 안 좋으면 이제 너무 위험해. 처음에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됐는데 시영이 좀 활발하고 좋은 성격이다 보니까 뭔가 말 좀 많이 하면서 좀 두루두루 다 친해지게 됐어요. 쇼메이커 선수와 캐년 선수가 적으로 만났습니다. 5년간 함께했던 미드정글 듀오인데요 이젠 적입니다. 경기장에 왔을 때까지는 솔직히 뭐 괜찮았는데 이제 경기석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적팀 닉네임이 이제 DK 쇼메이커 딱 적혀 있는 거 보고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했는데 조금 더 긴장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최대한 의식 안 하고 경기 집중했습니다. 네 상대가 덤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맞았어요. 쇼메이커 갑니다. 이거 들어왔으면 얘기가 달라요. 엔지가 타오릅니다. 자 가야 노공이나 사이더 텔 나도 볼게 나도 볼게. 예 공 다 받았어 자야. 레벨 높아. 자, 아무것도 없어. 자, 끝까지 아, 이거 여기로 올래. 여기로. 끝까지 생각하자. 여기. 아야, 누구인 거 뿔 있어. 나 일단 진짜 오겠다. 아, 나이스. 페이스가 일단 생존. 일단 한 번 모자로 버티고 초비부터. 초비는 그냥 못 잡고 아칼리까지. 아칼리 잡히고.
편한 점, 한타하기 편한 점 빼주면 어, 그러면 그냥 무난하게 뱀픽이고 가야 될 거 같아. 아, 괜찮아. 뱀픽이 네. 그냥 뱀픽이도 별로. 상대가 뱀픽을 했잖아. 시바르스 잡아놓는 조합 안 들어와가지고. 아, 준비 잘 했고 그냥 피드백 별로 안 할게. 뭐 할 거 없어가지고 조합이. 그냥 초반에 얘네 그냥 신경 많이 썼다. 네. 뭐냐, 1픽만 정하면 될 것 같아. 그다음 똑같이 부르고 픽이 1레벨 우리가 같은 푸시를 못하게 되니까 구도가 망가졌다. 스모브 굴려야 되는데. 괜찮죠? 바로스 애쉬 구도가 라인전을 계속 압박하고 골드타워 계속 뜯고 굴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아, 되니까 그냥 우리 다시 우리가 연습했던 더 많이 연습했던 구도로 가자 해서 전략 수정만 하고 어, 아트록스 와요. 오프라인을 한번 했죠? 아트록스가 캐니언 잡으면요. 그래서 마음까지 잡았어요. 이제는 걸었어요. 드래곤을 잡았어요. 드래곤을 먹었어요. 아니 이거 룰루가 드래곤을 먹었대요. 얘네 루샨 미드 가는 것 같은데. 어떤 거 점수하나 여기 위에 버스트가 빨리 해야 돼. 루샨 미드 가. 루샨 미드 가 빨리. 보스 루샨 버스트 에이빙이 에이빙이 갔다. 에이빙 칩니다. 아 이거 디플라스키야. 디플라스키야 칩니다. 아, 루샨 뺏고 왔다. 이거 아트한턴 딱 볼 수 있고 나 아트한턴 찾을게. 아트한턴 찾을게. 찍었어. 네 못 끝내 못 끝내. 나 타워 있어. 튕기는 날개를 폈어요. 날개를 폈지만 날개를 폈는데 한 대 넥서스가 깨지는 것도 안 돼요. 아페리언스가 옵니다. 나이스 어 힘드냐? 선수들은 불리한지 몰랐대요. 글로벌 골드가 차이가 나는지도 몰랐고 그렇게 쌍둥이 다 밀고 되게 급해질 줄 알았는데 어 애들이 오히려 차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아 이거 힘들겠다 하고 봤는데 선수들이 잘해줘서 어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애들아 만약에 못 찾잖아. 못 찾으면 앞으로 돌아. 그러니까 만약에 차, 앞으로 찾기가 쉽지가 않아. 어, 그러니까 만약에 못 찾으면 차 그냥 열심히 찾고. 아니 아까 일단 한번 들었잖아 일단. 어 들었어. 잘 들었어. 어. 오늘 살짝 약간 좀 바람 안 좋아. 그래도 과감하게 그래도 바꿔 지는 게 낫지 저도. 애쉬 조금. 애쉬 해보자. 애쉬 해보자 얘들아. 애쉬 보자. 애쉬 보자. 애쉬 버리자. 잡았어. 잡았어. 어, 뭐 좋은데? 어, 좋은데? 이거 미드 지방 가면 따블 가볼게요. 오케이. 바텀 조심하고. 앞쪽 크를 쇼메이커 뒤로 몰아갑니다. 이거 막아보자. 막아봐. 막아봐야 돼. 그럴게. 막아보자. 이거 미드 커버해줘. 미드 클리어 돼. 클리어 돼. 오케이. 내가 막. 어. 뭐야? 어, 뭐야? 야, 두 명이 탔다. 야, 두 명이 탔다. 또 탔어요. 또 탔어. 어, 아름다운 무비. 어, 뭐야? 어, 뭐야? 어, 잠시만. 아, 크로노야. 아, 크로노인데, 이거? 그럼 아니, 근데. 나 못 찾겠어. 나못 찾겠어. 별룡이 움찔움찔 걸려. 그러니까 막, 미안해. 나 오른쪽 갈까, 전에. 나 한 번만 더 타기만 해. 나 탄다. 알았어. 알았어. 아. 속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탔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사는 캐년으로. 봐봐, 이거 수완아, 내 이코. 어, 야, 아트. 오케이. 아트, 한번 볼게. 야, 암라이부터 같이 하면서 보자. 오케이. 자, 자 봐줘. 어? 아, 봐도 돼, 봐도 돼. 아, 그냥 봐도 돼. 끝까지 가도 돼. 타워. 자, 축하 볼게. 자, 이렇게 1승을 띄웁니다. 젠지 압도적인 3세트입니다. 아, 이거 진짜. 상대 해줘. 아, 오늘 이긴 거 크다. 오늘 이거 진짜 크다. 우리가 시작을 되게 완성도 높은 모습으로 시작을 했지만 상대도 계속 대응해서 전술을 많이 준비해오는 것도 많이 느껴져가지고 아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 앞으로도 준비 잘 해야죠. 진짜 피말리는 싸움이라서 시즌 중은. 오늘은 우리의 피드백과 발전 속도가 잘 나가고 있나 좀 확인하는 한 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쇼메이커 선수께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뭔가 엄청 즐겁고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는 저도 기분이 엄청 좋고요. 서로 좋은 경쟁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보기 좋고요. 보여주신 세레모니도 저희가 봤습니다. 좋았잖아. 좋았으면. 귀엽잖아. 승리했을 때는 뭐 항상 기분 좋지만 뭔가 좋으면서도 뭔가 기분이 뭔가 싱숭생숭했어요. 네.
선수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열심히 해서 다 우승하자라는 마인드로 들어갔거든요, 애들하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서 올해 시즌 불태우자 그런 느낌이라서요. 4연승 하고 있었는데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만족스러워요. 네. 네 번의 우승과 또 이제 네 번 우승하면 또 사람 욕심이 다섯 번 우승하고 싶겠죠. 그런 욕심을 내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네요. 물론 LCK 우승도 좋지만 이제 국제대회 우승하는 게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매 시즌 처음 시작할 때마다 계속 도전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개막전 이기고 그대로 쭉 연승 이어가는 게 거의 제 기억엔 진짜 없어가지고 올해 좋은 성적 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도전은 최정상급 선수들이랑 성적을 내는 게 도전인 거고 애들한테는 매년 롤드컵 우승을 따내는 게 도전인 거고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서로 엄청 간절한 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생활하면서도 우승해야죠.